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 중고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발해 선도사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때는 바쁘고 어떤 때는 바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요. 有时候忙, 有时候不忙, 有时候忙, 有时候不忙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당신이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말할 때는 你亲自去问吧, 你亲自去问吧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프런트에 오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은 需要到前台来登记, 需要到前台来登记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13강 기본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 형 보고 전화 받으라고 하세요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칭 사람 찌에 띠엔화, 칭 사람 찌에 띠엔화, 누구누구 보고 전화 받으라고 하세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 형 보고 전화 받으라고 하세요라는 문장은요. 형이란 글자만 딱 집어넣어서 请你哥哥接电话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아빠 보고 전화 받으라고 해주세요라고 말할 땐 아빠란 단어만 집어넣어서 请爸爸接电话 이렇게 올해는 도전 500문제라는 타이틀에 맞게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통해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입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수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빨리 그 사람 보고 가라고 하세요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快叫사람 동사, 快叫사람 동사, 빨리 누구누구 보고 뭐뭐 하라고 하세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사람 보고 가라고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 가다라는 동사를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快叫他走吧 이걸 응용해서요. 빨리 엄마 보고 오라고 하세요 말하고 싶다면 엄마 오다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快叫妈妈来吧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당신 하시던 일 하세요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망이란 단어가 바쁘게 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를 취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 하시던 일 하세요라는 문장은요. 당신 바쁘게 하세요. 당신 것을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망 니더바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기억해야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다른 날 다시 오세요 문장입니다. 改天再동사 바뀐 날에 다시 뭐뭐하다 즉 다른 날에 뭐뭐하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날 즉 다음에 다시 오세요 문장을 改天再来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요. 다른 날, 즉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라는 문장 역시 말하다는 동사만 집어넣어서 改天再说吧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대략 몇 사람이나 오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은요. 大约有 수량 동사 大约有 수량 동사 즉 대략 뭐뭐할 얼마가 있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몇 사람이 나오나요? 라는 문장은요. 대략 얼마의 사람이 있나요? 올 이러한 문장 구조로 大约有多少人来呢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대략 몇 사람 정도 식사하나요? 이런 문장은 대략 얼마의 사람이 있나요? 밥 먹을 이라는 문장 구조로
大约有多少人吃饭呢?大约有多少人吃饭呢?大约有多少人吃饭呢?大约有多少人吃饭呢?大约有多少人吃饭呢?大约有多少人吃饭呢?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请你哥哥接电话，快叫他走吧，你忙你的吧，改天再来吧。 大约有多少人来呢? 자, 이어서 또 쌩쌩 달려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문장인데요. 이때는 샬러 시간의 양 유 샬러 시간의 양 유 얼마 얼마의 시간 동안 비가 내렸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라는 문장은요. 어제 내렸다 하루 동안 큰 비가 이러한 구조로 이해해서 昨天下了一天大雨昨天下了一天大雨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어제 하루 종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문장 역시 어제 내렸다 하루 동안 큰 눈이 이러한 구조로 昨天下了一天大雪昨天下了一天大雪 그렇죠. 잔다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너 혼자 몇 개 먹을 수 있겠니? 라는 문장은요. 니 이거는 동사 니 이거는 동사 당신 혼자 뭐뭐 하다란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너 혼자 몇 개 먹을 수 있겠니? 라는 문장은요. 당신 혼자 먹을 수 있다 몇 개 이러한 구조로 니 이거는 能吃几个? 니 이거는 能吃几个?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나 혼자 두 개 먹을 수 있다는 문장을 말해본다면 나 혼자 먹을 수 있다 두 개 이러한 구조로 我一个人能吃两个我一个人能吃两个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그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라는 반문 구조에서는요. 주어 뒤에 怎么能什么什么呢 이러한 패턴 즉 어떻게 뭐뭐할 수 있죠 라는 반문의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라는 말을 他怎么能不知道呢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당신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죠 안 오다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你怎么不来呢?你怎么不来呢?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不是A,是B A가 아니라 B다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제 거, 그 사람 것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不是我的,是他的,不是我的,是他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내가 말하다, 그 사람이 말하다 이것만 딱 집어넣어서 不是我说的,是他说的,不是我说的,是他说的 그렇죠.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문장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从什么时候开始 동사 从什么时候开始 동사 언제부터 뭐뭐하기 시작합니까?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땐 从什么时候开始 从什么时候开始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뒤에다가 배우다라는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배우기 이러한 구조로 从什么时候开始学?
从什么时候开始学?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昨天下了一天大雨，你一个人能吃几个？ 他怎么能不知道呢？不是我的，是他的。从什么时候开始？ 자, 그럼 이어서 상용 문장을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배달도 가능합니다라는 말은요. 可以 동사. 可以 동사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요.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 뭐뭐시 가능하다, 보내다, 물건, 그래서 방문하다 이러한 구조로 물건을 보내서 방문이 가능하다라는 물건 배달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可以送货上门 可以送货上门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배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말할 때는요. 밥을 보내서 방문이 가능하다. 즉 식사 배달인 경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可以送饭上门 可以送饭上门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예약 번호를 알고 있나요? 라는 문장 구조는요. 您有什么什么吗? 您有什么什么吗? 뭐뭐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손님 있다, 예약번호가, 즉 손님 예약번호가 있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닌요 유딩하오마마 닌요 유딩하오마마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상품 먼저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시엔 A 然后 B, 先 A, 然后 B, 우선 A하고 나서 B하다라는 동작 연결 관계를 패턴을 우선 이해하면서 그 문장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우선 확인하다 좀 상품, 그리고 나서 다시 서명하다 뭐뭐 해요라는 구조로 우선 상품을 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서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先 确认一下 상품, 然后再签字吧先确认一下商品然后再签字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우선 표를 작성해 주시고 나서 사인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선 표를 좀 채우고 나서 다시 서명해 주세요. 이러한 구조로 先填一下表然后再签字吧先 填一下表,然后再签字吧.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요. 마상웨이닌 동사. 마상웨이닌 동사. 바로 손님을 위해 뭐뭐 하겠습니다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 해주세요. 잠깐 기다리다. 나, 저. 바로 손님을 위해 준비하다. 즉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손님을 위해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하는 请稍等我马上为您准备请稍等我马上为您准备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안심하세요. 저희가 잘 보관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我们会동사的 우리가 뭐뭐 할 겁니다 라는 추측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요. 뭐뭐 해주세요. 손님 놓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보관 잘. 이러한 구조로 손님 마음을 놓으세요. 우리가 잘 보관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하는 请您 放心 我们会 保管好的请您放心我们会保管好的 그렇죠? 자, 이걸 응용하면요.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은요. 손님 마음을 놓으세요. 우리가 잘 보관할 겁니다. 이러한 구조로 请您 放心 我们会说好的 请您 放心 我们会说好的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可以送货上门。您有预定号码吗？先确认一下商品，然后再签字吧。请稍等。 我马上为您准备，请您放心，我们会保管好的。 자, 이어서 쭉쭉 달려봅니다. 지금 제가 일정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은요. 现在我说一下，주르륵。现在我说一下，주르륵。 지금 제가 뭐뭐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요. 현재 나 저 말하다 좀 일정 안배를 이러한 구조로 현재 제가 좀 말할게요 일정 안배를 이렇게 이해해서 말하는 现在我说一下日程安排现在我说一下日程安排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려주세요라는 문장은요 请排队동사 请排队동사 줄을 서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뭐뭐해 주세요 줄을 서다 그래서 순서를 지키며 기다리다 라는 구조로 줄을 서서 순서를 지키며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해하는 请排队等候请排队等候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출국할 때 공항에서 처리하면 됩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A就可以了 A 하기만 하면 면면면 됩니다. A 하기만 하면 면면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요. 나가다 국경을 뭐뭐할 때 가다 공항 처리하다 뭐뭐한다 면면면 된다라는 구조로 국경을 나갈 때 공항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出境的时候去机场办理就可以了。出境的时候去机场办理就可以了。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면서 외우셔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접시 몇 개 필요하세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需要几个명사 需要几个 명사 몇 개의 뭐뭐가 필요하신가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면서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필요하다 몇 개 접시 즉 몇 개의 접시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需要几个碟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빈 그릇 몇 개 필요하세요? 말하고 싶다면 몇 개의 빈 사발이 필요하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需要几个空碗?需要几个空碗? 그렇죠. 잘한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힘을 내면서 여권과 탑승권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请出示주르륵 뭐뭇을 꺼내 보여주세요. 즉, 뭐뭇을 보여주세요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요. 뭐뭐해 주세요. 꺼내 보이다. 손님의 여권과 탑승표를 이러한 구조로 손님의 여권과 탑승표를 꺼내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请出示您的护照和登机票请出示您的护照和登机票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보소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现在我说一下日程安排请排队等候
出境的时候去机场办理就可以了。需要几个碟子？ 请出示您的护照和登机票。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교재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멋진 문장 몇 개를 더 만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대략 몇 사람 정도 참가하나요? 라는 말, 즉 참석하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대략 얼마의 사람이 있나요? 참가할 이러한 구절로 大约有 多少人参加呢? 大约有多少人参加呢?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이틀 내내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라는 문장은 내렸다, 이틀 동안 큰 비가 이러한 구조로 下了两天大雨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안심하세요, 저희가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은 마음 놓으세요, 우리가 잘 처리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请您放心我们会办理好的请您放心我们会办理好的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의미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웠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